자, 우리 이 품은 배웠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실행이 돼요? If 여기 true false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true 기본적으로 뭐 상수 쓴 거고요. 그대로 출력이 되죠. println에서는 아닐 때 false return 되고요. if문 if else문 배웠죠. 노란 줄은 얘가 트루니까 여기 접근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경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혹시 잘못 쓴거 아니냐. 경고를 띄워주는 거고요. 관계없어요. 노란 줄까진. 빨간 줄 아니면 관계없어요. 자, 이 품은 문법은 간단해요. 이거 뭐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자, 근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만이 품은 왜냐면 이 품은 써보세요 하면 이 품은 어우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 뭐 가로가 어디 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중요한 게 이런데 세미콜론 찍으면 난리 난다 그랬어요. 세미콜론 찍으면 여긴 벌써 에러 메시지 뜨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 실행되면 정상 동작한다고요. true 맞게 동작하잖아요. 근데 이거 false로 바꾸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false로 바꾸면 이거 false인데 출력이 되잖아요. 이게 왜 출력이 되냐면은 이 중괄호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중괄호 한 줄이면 생략 가능하잖아요. 자, 이 if 문이 여기서 끝난 게돼 버려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도 돌아가잖아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for문, while문 다 마찬가지예요. 세미콜론. 그래서 되도록 중괄호 묶어서 짜라 이야기하는데 뭐 한두 줄이어야 그러지. 코드가 많아지면 그것도 힘들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if문. 자, 그 다음에 if문 생략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엘스문 없이도 쓸수 있다 그랬고요. 맞잖아요. 몇개안 돼요. 지금 두 개. if문, if 엘스문 했고요. 엘스 if문 있죠? if문 아마 하나 더 써볼까요? if 엘스 if 엘스문 여기는 엘스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죠. 뭐 이런 형태 문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조건식이 참이면 요 부분 거짓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자, 이번 시간에 가르치는 복습할 내용이 if문이랑 for문 반복문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만 해도 뭐 프로그램에 제가 보기엔 뭐 90%는 끝났어요. 프로그램에 90%는 끝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조금에서 티도 안 나요. 평생 해도 티안 나요. 아무리 많이 해도 티가 안 나요.
얘는 근데 이거 당연히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 개념이 순서도 해봐서 알겠지만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석사 이상이면 논문 쓰면 통계 분석 내고 통계 분석 내면 손으로 해요? 나 이거 프로그램으로 해요. 요즘 석사들 문과도 프로그램 못하면은 논문 못 써요. 다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아닌 사람은 좀 이상하게 해서 냈겠죠. 베껴냈겠죠. 본인이 쓰려면 논문은 통계 분석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본인이 프로그램 개념 모르면 프로그램부터 공부하려면 뭐 다른 사람 시켜야죠, 뭐. 안 봐도 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else if문 얘는 뭐예요? 조건이 계속되죠? 변수가 있어야 되겠네. sum은 1이냐? 자, 그냥 뭐 정리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if sum이 1이냐 혹은 else if sum이 2냐. 아이고, 눈이 하나 빠졌네. 이거 자바는 에러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거 허용하는 언어들이 꽤 많아요. C 계열이나 웬만한 언어들은 허용을 해줘요. 조심하시고요. else 부분은 두개다 맞지 않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자, 이 눈으로 보면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자체 봐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세요. 뭐 쉬는 시간에 오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만약 나와서 써보라 그러면은 잘못 쓰세요. 이거 지금 가르쳐 요번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것들은 거의 외워가지고 툭툭 튀어나오셔야 적용이 가능하지. 이해했다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 안한잘 알긴 아는데 뭐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못 외우고 있어요. 이거 안 보고 못 써요. 안 보고 쓸수 있어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그냥 땡으로 외우기 어려우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외워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또뭐 있냐면 if, else if 한 다음에 if 문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반복문 중에 두 가지 있죠? 세 가지 있네. for랑 while이랑 하나 뭐예요? 그래요. 두 while 있어요. 자, 아까 풀은 거 해볼까요? 5부터 10 사이에 수 위합 이런 거 정말 면접 볼때 이런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난감. 이거 외우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몰라요. 회사 사람들 이걸 한 수천 번도 더 풀어봤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냈는데 이것도 못 맞춰. 면접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는 회사 특징은 이거 완전 초보라 초임이라 취업 초임 문제여가지고 이런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뭐 풀면 100% 합격이에요. 못 풀면 100% 불합격이고. 왜냐면 이거 완전 초임 문제여서 이거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풀었다. 이런 문제 나왔는데 못 풀었다. 100% 떨어진 거예요. 이런 계열 몇개 있어요. 나중에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보고 풀어보세요. 자,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수 하나 선언해 줘야 되겠죠? int sum은 0,
이거 총합을 구할 변수구요. 반복문 돌아야 되겠죠? for int i는 뭐부터 돌아야 돼요? 5? 이거 좀5 사이 5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으려면 6부터 돌아야 되겠죠? 포함하려면 뭐 5부터 도는 게 맞고요. 10보다 작은 동안 하면은 7, 8, 9가 선택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진짜 이 i 값을 더하면은 이게 i 값이 지금 6, 7, 8 i가 6일 때 한번 찍히고 아니다 맞나? 7일 때 하나 찍히고 8일 때 하나 찍히니까 요거 3개 더하면 되는데 합산식도 참 외우셔야지 될것 같은데 썸에다 계속 넣어주면 되죠? 인트가 왜 있어서 일어나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거 뭐 아는 사람은 뭐 1, 2초면 끝나잖아. 1, 2초 너무 심했나? 1분이면 끝나잖아요. 나 이거 전기수에, 아, 전기수도 아니지. 한 2년 전에 포문만 두달 동안 가르쳐준 여자애가 한명 있었어요. 게임회사 가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뭐 못한다고 큰 문제 안 돼요. 맨날 저녁에 남아서 포문만 한달 가르쳐줬고 두 달째 접어들면서 아 가르쳐준 날은 알아요. 다음 날은 기억을 못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여자애가 머리를 잡더니 아나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던 기억이 나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 취업에 문제 없어요. 가서 고생하면 돼요. 맞잖아요. 가서 고생하면 돼요. 그래서 어휴 취업했는데 게임회사 했는데 뭐 맨날 밤에 뭐 맨날 남아 있더라고요. 걔는 아니까 거기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걸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취업해 있지 잘하는 사람이 취업해 있지 않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취업 잘안 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그래요. 항상 취업 잘안 해요. 그리고 취업해도 오래 안 다녀요. 자, 참고 견디면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매번 얘기하죠. 취업, 일단 취업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취업하고 나면은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이 회사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에 갈 곳을 정해놓고 이직하셔야죠.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회사가 자기를 뽑았다. 마음에 안 드는 회사가 자기를 뽑았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회사도 사람 봐가면서 뽑아요. 본인이 부족하니까 그 회사 뽑혀간 거예요. 진짜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잘 버텨요. 다들 이상한 회사죠, 뭐, 취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는 다 이상해. 근데 회사도 사람 봐가면서 뽑아요. 본인들이 갈 때, 아, 여기 뽑아놓으면 갈데 없겠구나 싶어서 뽑는 회사도 많아요. 그 회사가 더 많아요, 제 경험상. 이상한 회사에도 뽑는 이유는 그래서 뽑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스펙으로 갈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는 절대, 그 회사는 절대 안 도망가겠구나. 왜 이상한 회사면 다 사람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안 뽑아요. 거기서 버텨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우린 행복해야 될 게, 평점, 회사 평점이 1점대에 열나 많아요, 프로그램 쪽은. 욕 잔뜩인데 많아요. 가서 버티시면 돼요. 더 좋은 데 가서 버티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해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 뭐 널린 게 일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while. 자, 폼은 동작 방법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1번. 값을 초기화하죠?
2번 비교하죠. 3번 참이면 실행되고 거짓이면 종료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변환식이죠. i 값을 변환하고 있죠. 잘못 구현하면 무한 루프 돌겠죠. 어디로 가요? 다시 로우죠. 5번. 6번, 7번, 8번. 이 계속 반복되는 도중에 참일 때만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짓이 되면 종료돼 버리겠죠. 포문을 빠져나와요. 자, 이거 뭐더 쉽게 뭐 그럴 게 없어. 이거 외우셔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뭘 외워야 되지? 애매할 땐 물어봐야죠. 아직 포문을 이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많이 몇개 외워서 써보면 이해되잖아요. 이해 안 되면 물어봐요. 자, 포문 했고요. while문. 얘도 썸을 초기화하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위에 선언해가지고 저는 그냥 썼어요. 여기 선언에 나서 그냥 썼고요.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간다 그랬죠? 얘는 int j는 6. 여기 i 쓰고 있으니까 뭐 i 써도 되긴 할래나? 안될것 같은데? 한번 써봅시다. 되긴 하네. 근데 헷갈리니까 반복문에 같이 쓰는 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썼고요. J가 10보다 작은 동안 돌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뭐 해야 돼요? 같은 작업 해야 되잖아요. 썸은 썸 플러스 i. 여기 J 해야죠. 어디 갔어? J. 됐나요? 네? 변환식? 오! 큰일 날 뻔했네. J 플러스 플러스. 얘는 뭐, J는 J 더하기 1이랑 같은 애라 그랬죠? 이것도 뭐, 지금까지 한 것들은 뭐다 외워야지 답이 없어요.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지. 뭐, 이해하고 보고도 없어요. 근데 그냥 외우면 너무 지겨우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다음 것도 봅시다. 하나 두 파일이 있다 그랬죠? 두는 이렇게 써요. 두하고 파일하고. 이거 많이 안 쓴다 그랬죠? 저희 저는 강의할 때만 써봤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자, 얘한 90%고요. 자, 이거 전부 다 while문으로 어차피 변경이 가능해요. 전부 다. 근데 둘다 포문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 거의 90%, 얘한10% 쓴다 그랬어요. 얘는 한 1%? 뭐 어디서 하나 빼야 되네. 하여간 대충 그 정도 수준이라 그랬어요. 얘로 돼 있는 소스는 기초 문법 책에서만 봤지 실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죠?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요 조건에 따라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조건 여기 썸은 0 초기화 하고요. int k는 5부터 6부터네. 6부터 k가
10보다 작은 동안 맞나? 얘는 좀잘 봐야 돼요. 좀 이상한 잘못된 것 같은데. sum은 sum 플러스 k k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돌아가나? 얘 동작 방법은 이거 설명 안 했나?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얘 동작 방법은 1번, 2번, 3번. 얘가 false면은 종료, 참이면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true 맞죠? 자, 그래서 봅시다. 6, sum에 6 들어가고 7 돼서 7 들어가고 8 들어가고 9 되면 들어가고 10 되면 나오네. 맞네요. 맞을 것 같은데. do I 이렇게 동작한다고요? 외우셔야지 뭐. 답이 없어요 이거. 뭐아뭐 문제 푸는데 잘안 풀리고 뭐 하고 이것도 못 외우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다시 설명해 주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 다른 건 넘겨가고 브레이크 문 하고 컨티뉴 문 있었죠? 반복되는 도중에 자, 이렇게 하면 반복이 되는데 if문 이용해 가지고 i는 o, break 요 경우가 있고 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break, continue 반복문 안에 쓰여져야 되고요. 반복문 밖에 쓰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안에 쓰여져야 되고요. 문제는 break를 만나면 이 조건식하고 관계없이 그냥 for문을 빠져나와 버려요.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반복문 밖으로 휙 빠져나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i가 5가 되는 순간 원래 그 이전에 0, 1, 2, 3은 i가 5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실행 안 되는데 i가 5가 되는 순간 브레이크 돼요. 여기를 빠져나가요. 자, continue는 뭐라 그랬어요? continue는 조건식으로 가요, 조건식. 여기로 가요. while문에서는 while문 시작 부분으로 가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여기 다 찍히고 5일 때 if문을 만나는데 어차피 요 변환식으로 가니까 하나 증가돼가지고 6이 돼서 6부터는 또 포문을 계속 이어가요. 뭐가 아닐 때 밑부분이 시행되지 않을 뿐이지 계속 반복이 돼요. 브레이크랑 컨티뉴문. 자, 지금 설명한 것만 잘 알아도 프로그램 뭐다 배운 거나 다름 없어요. 나머지 응용이에요. 요거 갖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응용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어렵다는 사람 법 관련된 서류 보세요. 새로운 외워야 될 것만 한쪽 면이 다 쌓여 있는 책들 다 봐야지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지금 설명한 것만 알면은 다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쉬세요.